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30% 상승, 코스닥은 0.6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1,440억 매수해줬고요. 기관도 950억 매수.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139억 매도했습니다만 장중에 1,000억 이상 매도했다가 끌어당겼으니까요. 낙폭 축소. 그러니까 매도폭 축소했으니까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선물은 마이너스 2,000개, 플러스 2,000개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 인근에는 1,500개 마이너스인 상황. 자, 이것이 포지션 변동의 스타트라고 일단은 볼 수도 있어요. 뭔가면요,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현물을 매수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선물도 같이 매수, 현물도 같이 매수해주면 주가 2460여기 위로 올라갈 테고요. 그렇지 않고 뭐 현물 사주고 선물을 이제 반대 포지션, 해칭으로 슬슬 매도 포지션 좀 잡아가는 거는 무리 없겠고. 자, 오늘 지금 만기일 때부터 3800억이 들어오고 전일은 1500억 매도였습니다만 오늘 또 1400억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외국인이 현물도 좀 사들어 올려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6만원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6만원에 틀어막혀 있던 삼성전자가 돌파 시도 나오면서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매수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됩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코스피에서 잡힌 종목 순매수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조금 치중된 물량이 있다면 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현대차는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는데 현대차도 최근에 비교적 고점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와 같은 전기전자가 강세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 와 같은 자동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만도는 10%대 강세, 현대글로비스도 5%대 상승. 자,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섹터는 그만 해요. 그죠? 오늘 남북 경협 관련 조금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수소차가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MS 오토텍 25% 상승. 성창 오토텍도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리는 상한가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오늘은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전기전자의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두산퓨어셀과 두산중공업, 미코와 같은 종목은 양호했습니다만 동국 SNC, CS윈드 이러한 삼강 M&T 이런 종목들, 그린뉴딜은 등락이 조금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다? 20일 인근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강하게 오른 테마주를 이격이 큰 상태에서는 접근하시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격을 좀 좁힌 두산중공업과 같은 종목은 20일 인근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죠. 자, 20일 인근에서 샀다면 강하게 올라가고요. 이격이 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조정 이후에는 20일 인근에 다시 매수한다면 반등. 자, 그렇게 21선 기준으로 이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하고 이격이 좀 벌어지면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최근에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상한가 두 번 이후에 오늘 상한가
시현하지 못하고 9% 마이너스로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언택트 관련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죠. 네이버도 60일근까지 밀렸고요. 카카오도 20일 깨지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에서 약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차하면 60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4일 연속으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는 거 봐서,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 언택트는 약간 조정 중이다. 자, LG화학도 먼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삼성 SDI도 조정받고 60일에서 20일 돌파 시도 나오는 그런 2차전지의 상황입니다. 자, 온라인 결제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죠. 이러한 종목군들 주춤하는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러한 기존의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섹터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유통 관련 주들도 상당히 이제 돌아설려는 조짐 보이는데요. 이마트 완전 랠리 중이고요. 신세계도 이제 바닥 탈피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더 확대되지 않고 2단계로 이제 2주간 시행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덮쳐서 조금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저점 매수세 유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화장품 관련도 강하게 한번 갔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LG 생활 건강도 마찬가지. 화장품에서는 LG 생활 건강이 가장 괜찮아요. 가장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3사도 오늘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JYP 조정. 자, SM도 좀 조정.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전략을 제시하자면요. 기존의 언택트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며칠 받았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가 특히 삼성전자가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일 때그 바톤을 언택트가 받아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시젠도 지금 진단키트도 요새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시젠을 매수한 상태인데 매수 단가보다 조금 윕니다만 한번 치유할 수 있는 권역이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엇나갔는데요. 전기전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전기전자가 조정을 좀 받을 때쯤 되면 언택트 관련 기존의 주도주들 반등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장기 가능하다 했으니 적당히 아직까지 더 홀딩 가능하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참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빨리 반등 시도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반등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P 모간의 셀트리온 19만원 목표가 제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원 목표 제시를 하면서 완전 분탕질을 놓고 있는데, 셀트리온 지금 상당히 3개월여 조정 받으면서 상승세, 강한 상승세는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하지는 않으니까 반반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모멘텀이 있으니 좀 처지면 받아줄리는 세력도 있고 올라오면 공매도 엔드, 올라오기를 싫어하는, 올라오면 때리려는 세력들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31만 위로 올라타야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텐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위로 최고, 그래도 세계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는 가장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0일 12만 2천원권 이상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G도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 휴대폰 부품, GH 바텍 오늘 4%대 강한 상승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선물이 1.16% 상승, 나스닥 선물이 1.74%로 전일 하락폭 거의 다 말아올리는 양호한 60일의 지지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여기 60일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훨씬 용이하고 60일 이탈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60일 지지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전기전자, 그리고 조정받았던 자동차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언택트,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을 바톤 이어받으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 기관 외국인 쌍끌이까지 오늘 코스피에서 들어왔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